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는 느낌 있는 채널 느낌TV. 좋은 느낌으로, 행복한 느낌으로, 사랑 느낌으로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. 유익한 채널 설레는 마음 느낌TV. 고향 소식 꼭 전해주소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9월 10일 토요일 추석 한가위 아침입니다. 어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향하고 또 부모, 형제, 또 친척을 만나기 위해서 이동하고 도로가 상당히 막히고 많은 분들이 추석 명절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할까요?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자, 오늘도 뭐 추석 한가위 또 당일이라서 산소에도 가고 많은 분들이 정답고 정겹고 그리운 부모 형제 자매를 만나고 또 조상님들을 만나고 하기 위해서 많은 이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또 우리 대한민국은 또 이산 가족들로 인해서 저 먼 북녘 땅에 가깝고도 먼 그 땅을 가보지도 못하고 고향도 가보지도 못하고 또 이렇게 안타깝게 발을 동동 구르면서 나이만 들어가고 안타까운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죠. 자, 그런 가운데 우리는 또 오늘 추석 한가위를 통해서 저마다의 각기 가지고 있는 소망을 또 가지고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의 혈육과 나의 친인척들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안녕하기를 바라면서 추석 한가위 보름달을 보면서 또 소원을 빌기도 하고 그러겠죠. 저는 먼저 여러분들의 우리 느낌 가족과 정음 가족, 소리TV 가족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과 사업 번창과 안녕을 기원하고 또 오래도록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고 또 다복하시기를 하시는 일마다 성취하시기를 진심으로 저는 빌어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도 그러시겠죠. 자, 정말 그 추석 한가위 때는 어렸을 적에 여러 가지 추억도 많고 뒤돌아보면 정말 그 시절로 돌아가고픈 그런 마음들도 있을 거예요. 그러나 뭐 지금 현실이 뭐 우리가 만약이라는 것을 두고 늘 생각하지만 현실은 현실입니다. 그 현실 이제 곧 아까 보니까 산에 가보니까 밤이 이제 거의 다 익어가고 있어요. 그래서 밤이 이제 밤톨도 떨어지고 밤도 죽고 추억도 죽고 이렇게 해야 될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의 전통 명절 추석 한가위 여러분 멋지고 또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뭐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는 그래도 느낌TV와 또 적음TV를 통해서 즐겁고 또 기쁘고 이왕 뭐 보내는 거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게 더 좋지 않겠어요? 기왕이면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래 나는 잘 된다 이번 한가위를 기점으로 해서 더욱더 좋은 일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멋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 보이는 영상은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파주의 그 통일 전망대의 모습. 날씨가 흐리고 잘 시계가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께 통일 전망대의 모습을 통해서 저 먼 북녘 땅, 정말 가깝고도 먼 북녘 땅을 바라보면서 하루빨리 남북 통일이 돼서 우리가 금강산, 백두산, 두만강, 압록강까지 가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께 영상을 보여드립니다. 자, 이제 오늘, 내일, 올해까지 또 연휴로 또 들어가죠. 모쪼록 안전하고 건강한 그런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사랑합니다.
언제나 기분 좋은 느낌TV.